우리 유전자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전기, 전자파입니다. 그렇죠? 그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근데 그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자,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 우리 뇌파를 베타파나 감마파로 변질시키는 그런 나쁜 영적 에너지가 있고, 또 우리의 베타파를, 나쁜 뇌파를 알파파라는 그 좋은 파로 만들어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좋은 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은 또는 우리의 마음의 건강은 영적 에너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은 뇌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몸의 건강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결국 유전자의 상태로 건강 상태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적 에너지가 이 물리적 에너지의 일종인 전자파를 조절해서 그 우리 몸 속에 생체 전자파로서의 그 전자파가 어떤 전자, 어떤 생체 전자파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뇌 상태는 의사 선생들이 뭘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뇌파를 찍어봐야 돼. 뇌파를 찍어봐. 또는 심장의 건강 상태는 심전도를 찍어봐야 돼. 예. 네. 그래서 심전도의 이 전자파의 흐름이, 이거 나빠졌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는 결국은 우리의 건강은 결국은 무엇을 잘 유지해야 됩니까? 생체 전자파를 좋은 파, 알파파로 잘 그러니까 알파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의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좋은 영적 에너지는 무엇 속에 있어요? 진, 선, 미,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런 영적 에너지만 들어오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항상 알파파를 유지하고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전자들은 잘 회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영적 에너지의 그 진선미의 반대, 진선미의 반대는 뭐예요? 진의 반대는 거짓이고, 우리가 속았다, 배신당했다.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고, 억울하다, 화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 감마파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나쁜 영적 에너지.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면, 아, 참, 꽃이 어떻게 저기 내려놓은 걸 여기 올려놓은 게 훨씬 낫네요.
하, 꽃이 참, 그 꽃이 있는데도, 꽃이네. 돈 좀 줬겠네. 이렇게 되면 아무런 여러분의 뇌파 변화가 없어.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로 변하는 거예요. 자, 진선미. 그런데 미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안 익었고 메시끄럽답니다. 그럼 유전자 꺼져 안 꺼져? 네. 그러면서 베타파, 가마파가 돼버리는 거죠. 네. 결국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 네. 참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진실한 뜻, 선한 뜻, 아름다운 뜻, 사랑. 이 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지는 뜻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뜻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 있어요. 사랑 있어요. 분노 있어요. 증오 있어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생활을 해 가시면 유전자는 자연히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연히 회복되게. 네. 자, 그래서 좋은 뜻, 나쁜 뜻, 좋은 영, 나쁜 영.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다면 좋은 영을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영, 성령의 반대 영이 뭐예요?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적, 성경적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성경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린 지금 이게 영적 에너지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참 저 사람은 성실하게, 착실하게,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참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정신이 든 사람이라고. 자,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있어요? 정신이에요. 예. 네. 정신. 저 새끼는 정신없는 놈이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맨날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술이나 처먹고 그런 거를 우리는 정신없는 놈. 뭐 없이 살고 있다? 정신없이 살고 있다. 네.
그래서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뇌파가 성령의 좋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고 무슨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성령을 번역을 하면 뭐예요?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정신 할 때 신자 무슨 신자예요? 그게 신이라는 신자입니다. 신자나 영자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다 할 때 영하고 신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다 할 때는 저 사람은 상당히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다. 그래서 신, 정신할 때 신자가 바로 이 신, 이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앞에 붙는 글자가 뭐예요? 정신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참 좋은 글자예요. 저 글자의 뜻이 뭐예요? 정. 저 글자 뜻이요. 아주 좋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신인데 어떤 신이라는 얘기예요? 정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정자가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인가?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아, 그렇죠. 그럼 이 정자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가장 정성스럽다 할 때 정자예요. 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엄마와 아기의 관계 속에서는 엄마가 가장 정성스러워.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냐면 전혀 거칠지 않다. 거칠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드럽기 한이 없다. 부드러워. 응. 엄마는 애기한테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 이야. 그리고 가장 뭐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더러움이 하나도 없다. 이야, 여러분. 이런 영적 에너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신 누군지 아세요? 가장 깨끗하고 곱고 부드럽고 전혀 거칠지 않고 가장 정성스럽다. 그리고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을 정신이라고 부른다. 박수! 와! 네.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정신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정신 그럴 때는 반드시 님자를 뒤에 붙여야겠다. 그래서 정신님, 그게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간다는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뭐 이제 뭐 15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럼 15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선 사람, 고려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 아무도 갈 사람이 뭐예요? 없겠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네, 천국, 네, 갈 사람 있어요. 왜 있어요? 정신 차리고 산 사람. 올바른 정신을 가져.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었다는. 자, 그러면, 자, 성령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아, 정신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악령은 정신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아주 나쁜 신이야, 신은 신인데. 이 정신과 반대 거예요. 전혀 정성스럽지도 않고, 응? 아주 거칠고, 더럽고, 안 이뻤고, 멍청하고, 훌륭하지도 않고, 아주 나쁜 그런 신을 무슨 신이라고 부르게? 잡신이라고. 그래서 저는 정신은 정신님이라고 부르고 싶고, 잡신은 잡신놈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참 이런 면에서 참 영적으로 발전된 말이에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착하게 성실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삐뚤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쟤가 갑자기 뭐가 나갔다 그래. 정신이 나갔다. 누굴,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정신은 나가고. 잡신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그 언어 속에 이미 우리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영의, 신의 지배를. 그게 정신이든지, 혹은 뭐예요? 잡신이든지. 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그 단어를 쓰면서도 그 의미는 완전히 뭐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신, 성령, 정신. 그래서 이 신자, 영자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초인간적 에너지고, 초인간적 에너지는 초자연적 에너지고, 초자연적 에너지는 곧 초인간적 에너지고, 초인간적이란 말은 무슨 적이에요? 신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라는 말은 결국 누구의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신의 에너지라는. 그런데 그 신이 정신의 에너지냐 아니면 잡신의 에너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가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신은 곧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줘요? 생명 에너지를 주는데,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잡신은 악령인데, 이 잡신은 생기를 막아버려. 증오, 분노. 그래서 유전자를 꺼버리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예, 네,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 감마파로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네.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뉴스타트를 시작했다는 말은 알고 보니까 무슨 말이 돼요?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예. 네. 그러면 정신 차리면 삽니까? 어, 우리 사모님, 네, 그랬네요.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여러분은 무슨 호랑이한테 물려가요? 암호랑이한테 물려가요. 당뇨병 호랑이한테 물려가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정신 차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뜻이다. 진선미 사랑이다. 그것에 항상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말은 결국은 생기 곧 진선미 사랑의 집중하고 산다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런 삶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맞아요. 결국은 이상구 박사가 무슨 여러분에게 멋떨어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알면서도 모르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어떻게 해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낫기는 뭐예요? 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예. 그 마음 속에 그 신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드디어 힘이 나면서 그와 동시에 꺼졌던 유전자들이 쫙 켜지면서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정신 없이 살고 있다든가 정신을 놓았다 혹은 정신이 뭐예요? 나갔다. 또는 정신이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와. 하, 이런 언어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갔다, 하나님이 돌아왔다. 이 말하고 꼭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이렇게 한다고. 굉장히 하나님적인 말이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영어에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한국 사람이면 이런 말을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영어로 이런 표현을 하려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지 우리 한국말처럼 이렇게 그냥 쉽게 정신 나갔네 정신이 돌아 이렇게 얘기하는 언어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영적인 언어예요. 또 정신을 빼앗겼다. 그렇죠?
뺏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성실한 우리 남편에게 꽃뱀이 찾아왔어. 선생님, 너무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최고로 멋있고 남자다우세요. 그러면 이 성실한 남편이 정신 뺏겨. 아, 꽃뱀이 정신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래요.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정신이 올바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꽉 붙든다, 정신이 흔들, 아, 이거! 세상에 이런 언어가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정신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 말은 다 어디서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한국말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국민들 자체가 상당히 교회적인 국민들이거든요. 선택한. 예. 상당히, 이거 언어가, 이거 특별한 경우에요. 이럴 수가 없어, 사실은. 자, 정신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자. 자, 이 보세요. 아무거나 막 처먹는 걸 뭐라 그래요?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래요? 정신 없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지 않고 악령이 들어가면 아무거나 처먹어. 몸에 해롭건 말고 무슨 상관이야. 맛있으면 됐지. 이게 악령이 지배하면 내가 아무거나 처먹어. 그런 거를 정신 없이,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딱 맞는 말이야. 놀라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허겁지겁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타트에서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잡수셔야 돼. 허겁지겁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이 나갔더니 후닥닥 먹어버려요. 그러고 아이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탁 차리시고 꼭꼭 씹어 먹고 또 정신 없이 먹으면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과식했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서 잡시다 보면. 정신님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 보고. 이제 그만 먹지,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런 정신의 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정말 놀라운. 자,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상구박사가 남의 차 백미러를 탁 와장창 부숴놓고 그 다음 순간에 이 이상구의 속에서 누구와 누구의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정신과 잡신놈이 싸우기 시작.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나는 정신님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거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정신으로 사는 거다.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살 때 치유는 자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네.
왜? 왜? 내가 정신님을 선택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를 선택합니다. 생기를 선택합니다. 왜? 정신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니까. 그래서 나의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인간적 차원의 기술의 기술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초인간적 차원, 신적 차원, 영적 차원의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저도 나이 39살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공부하는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했대요. 아니, 무슨 말씀으로 치유를 하냐. 뭐 이렇게 웃기냐, 이 책이.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고, 아름다우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유전자 켜져서 병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친 이 박수가 바로 치유의 박수, 생명의 박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박수 치고 있는 동안에 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딱 듣고 있으면 마음이, 머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맑아진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고 딱 교통정리가 되면서 머리가 맑아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 있다는 거죠. 그 알파파로 변해 있는 순간이 치유의 순간이고, 왜 치유의 순간인가? 그 순간이 여러분이 생명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이다. 저도 의사로서 어쩌다가 이런 걸 하는 의사가 됐는지 정말 감사해요. 미국서 그 약 쓰고 뭐 수술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어. 환자가 점점 더 뭐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항암 치료 할수록 환자의 뭐예요? 뭐 암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말 안 해도 저는 의사로서 다 알죠. 내가 이 항암 치료 오늘 또 항암 주사 줬다, 또 내일도 줬다 하면 일주일 전보다 일주일 후가 그 암 환자의 면역력은 내가 뭐예요?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 주면 뭐해요? 면역력이 약해서 암 환자가 된 사람은 면역력을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서 한 3개월 치료하고 나면 암이 6cm였는데 2cm로 줄었다. 그러면 이 순진한 환자들은 뭐예요? 아, 감사하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동안 3개월 동안에 면역력을 파괴해놨으니까 앞으로 6개월 후면 뭐예요? 꼭 악화돼서 돌아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재미있을까 없을까? 네, 보람이 없어요. 내가 의사가 됐다는데 하여튼 보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인데 정신, 잡신, 성령, 악령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 놀랍게도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영적 에너지의 그 성령의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도표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의 뇌가 있는데 뇌에서 뭐가 발생해요? 뇌파가 발생합니다. 이 뇌파는 신경을 타고 온몸을 퍼져나가서 뭐가 돼요? 생체, 네, 생체 전자기파가 됩니다. 이 생체 전자기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지배하는. 자, 그러면 알파파가 발생할 것이냐, 베타파가 발생할 것이냐는 뇌 뭐가 들어오는 데 따라서 달라져요? 뜻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뜻 중에는 좋은 뜻이 있고, 좀 쉽게 좋은 뜻이 들어오면 내 뇌파는 좋은 알파파가 돼. 나쁜 뜻이 들어오면 베타파가 돼. 그러면 좋은 뜻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선한 뜻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뜻이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때 그런데 그 사랑, 좋은 뜻은 결국 진, 선, 미,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쁜 뜻은 그 반대입니다. 증오심, 분노, 절망, 두려움, 예.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서 결국 이쪽은 정신님이고 이쪽은 뭐예요? 잡신놈들이 이 뜻을 줘. 어떤 뜻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뜻이 우리의 뇌에 들어와서 결국은 생체 전자파의 양상을 결정해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를 누구에게 맡기라? 정신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초인간적 차원에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겁니다. 자, 물고기가 수컷이 없어졌다. 그러면 물고기 자기들 차원에서는 절대로 암컷이 수컷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산돼지가 집을 선택했다. 유전자 조절 자기들이 할 수 없어요. 선택에 따라서 이런 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결국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조절합니다. 코끼리의 경우도 그렇고, 다 결국은 그런 인간은 해낼 수 없는 그런 초인간적 차원, 영적 차원, 신적 차원에서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뜻, 긍정적인 뜻, 내가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 정신 진선미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그걸 뭐 하라고요? 집중해서 상상을 하시라.
안 낳는다. 아시겠죠? 장례식 하는 거 상상하지 마세요. 여자들은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온갖 쓸데없는 상상을 잘하는 인간들이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안 해주면요, 아주 나쁜 상상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암 환자가 집에 혼자 있는데 남편이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온다. 그럼 뭔가 나쁜 상상을 하기 시작해. 교통사고 났어요. 네. 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러니 그런 나쁜 것이 상상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잡신의 지배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잡신이라도 이게 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 차원보다 한 수 뭐예요? 환수 훨씬 환수 더 위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잡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몰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 이봐 내가 이게 아주 부정적인 상상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이상하다. 그러면 별일 아닌데 예, 이게 암이 뭐 되게 퍼져. 점심 그 골도 띵하고 뭐 어지럽기도 하고 아이고 뇌 올라갔다며. 예, 이게 암 환자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상상이 실제로 잡신놈들이 하는 짓이고 그것이 죽이는 거예요. 유전자를 다 끄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러면 앰뷸런스를 부를까? 그러면 또 앰뷸런스 부르지도 않았고 벌써 또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 가고 있다고 또 상상 속에서 그래서 막 응급실 가니까 막 찍어 보니까 온몸에 다 퍼졌고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서 막 인공호흡을 하고 난리를 쳤다가 죽어. 그러면 죽으면 죽는 데서 상상이 끝나야 될 텐데 이 상상이라는 것은 참 희한해가지고 죽어도 계속되는 게 상상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갔다고. 그래서 마침 관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남편 옆에 어떤 엉뚱한 이 사람 잡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내가 악령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잘 훈련이 돼 있어요, 평소에. 예, 네, 훈련이 돼 있어. 이 정신 차리는 거를 훈련해야 돼, 지금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잡신이 나를 휘두르고 있으면, 어머, 나 좀 봐. 내가 또 뭐예요? 악령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 딱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벌떡 일어나서 이것부터 하세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 네. 이거를 악령들이 제일 싫어해요. 왜 그래요? 왜? 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그러면요,
이게 그냥 노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딱 부르면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한다. 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라는 노래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 가사가 뭐 그렇게 심오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강의를 듣고 그때 박수를 치고 했던 그 분위기가 녹아있는 노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면 그 강력한 뭐예요? 이 노래를 부르고 강의를 다 들었을 때마다 뇌파가 뭐예요? 알파파로 샥 변했어. 그러니까 그런 조건 반사 작용이 또 일어날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 악령이 자꾸 입을 막아. 그래서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걱정을 하려 그러면 악령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래요. 예빈이 그랬구나. 그래. 비웃어 나를. 웃기지 마 이거야.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쑥이라고 부른다. 쑥. 악령은 나를 이유 없이 쑥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걸 쑥이라고. 그거를 하면 쫓겨나가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웃겨, 얘가 미쳤나봐, 뭐. 막 난리를 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켜라, 새끼야. 시켜. 이게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노래, 기도. 기도. 자, 하나님, 정신님, 이 잡신놈들을 좀 몰아내 주십시오. 네. 다른 방법 없어.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웃어. 예, 네. 그래서,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웃는 연습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확실히 성공해. 그래서 어떤 분은요, 웃는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집에서 산책 나가면서부터, 그 사람들 정신 이상해. 하도 쳐다봤어서.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약호 죽어서 중단할 수도 없고, 쑥스러워서 죽을 일이 있습니까,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쑥스러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쑥쯤은 뭐예요? 쑥쯤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하하하, 그래 갔다가 저기서 사람이 오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되면 뭐 우울증 같은 건 문제 없습니다. 예, 네. 이 정도로 내가
쑥과 투쟁해서 그걸 극복하면, 와, 정신이 확 들어요. 예, 네, 정신님이,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의존하고 믿어주는구나 하고, 내 속으로 뭐요? 샥 들어오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와, 악령들이 물러가구나. 네, 내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지고, 즐거워지고. 이게 투쟁이야. 이런 것을 영적 투쟁이라고 아시겠죠? 그 영적 아니 여러분이 강의 다 듣고 노트에 다 받아 쓰고 뭐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뭐 안 하면 꽝이에요. 투쟁 안 하면 이것을 현실에 옮겨서 투쟁해야 돼. 그래서 쑥과 싸워서 이게 내 쑥.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 스트레칭 할 때도 엘렐레 시간 하이파이브 그러면 미친 듯이 뭐요 하이파이브 예. 그렇게 하려니까 뭐 쑥스러워서 뭐 이제 왔어요. 뉴 스타트 요 기간 동안만이라도 예 한번 내가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해져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야. 쑥을 이기는 연습을 해 보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빌라가 있는데 5층에 사는 빌라 5층에 사는 여자가 이제 불이 났어. 그래서 이제 소방원들이 와가지고 밑에 이제 그물을 치고 뛰어내리세요 빨리. 예. 그때 여자가 뭐라 그러게? 반주만 입어서 못 뛴다 이거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쑥스러우니까 타 죽겠다는 얘기야. 아, 그게 뭐 쑥스럽냐고 괜찮다 빨리 때려오겠더니 안 된대, 안 된대. 그래서 이 소방관이 뭐라 그랬게? 빨리 뛰세요! 안 뛰면 반주도 탑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더 쑥스러워, 쑥스러워. 반주까지 타보세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여자가 에라 뛰었다. 아주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잡신놈들의 지배를 오래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 잡신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쑥에 약하여, 우리가, 쑥에. 그, 이 쑥은 강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그냥, 야, 이 쑥에 지배를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이만큼 이 쑥의 압박이 상당히 세요.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에라 하고 탁 해보면요, 쑥은 하나도 힘이 없어요. 휙 나가버려요. 옛날 저는 이제 강의를 세미나 하러 다닌다고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뭐 뉴욕에서 한국 오려면 14시간, 15시간 타야 되는데 그 뭐 맨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스트레칭 한바탕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이제 하고 이렇게 하면 꼭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시겠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 사람 쿡쿡 찔러요.
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 보여요. 그럼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스트레칭 안 해버리면 누구 손해요? 어, 그 숙여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쑥에 아주 약해요. 쑥스럽다 그런 말 안 해. 그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복음 말곤 나는 스트레칭을 하면 모세혈관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좋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할게? 안녕하세요. 그들이 저것들이 무안해가지고 다시는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쑥이라는 건요 강하게 느껴져도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쑥을 쑥 눌러만 주면 쑥 들어가는 게 쑥입니다. 아시겠죠? 네. 간단해요. 그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돼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잘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결국 스트레칭을 끝내고 그 쾌감. 예. 네. 이러한 정신 차린 삶으로 여러분이 암이란 호랑이한테 아무리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